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4강, 4강이 주는 어떤 그 의미, 느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강 진출자 중에 이제 3명의 선수가 가려졌고 마지막 한 명을 가리는 경기,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4강 올라가는 3명의 선수가 과연 마지막 네 번째 선수가 누가 될지 궁금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조정현 선수가 아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정현 선수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자, 변길섭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이제 B조의 4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 4강 진출자 가리기 참 힘드네요. 예, 네, 힘드네요, 진짜. 자, 변길섭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네오 호로바랄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선수의 경기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뭐 네오 호로 바랄라에서 예, 뭐그 테란과 저그가 이제 8번을 싸웠는데, 예, 뭐 네오 버전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 일반 호러 바랄라까지 포함해서요. 네. 4대 4로 동률이에요. 그 한빛배 때는 3대 2로 저그가 우세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2대 1로 테란이 약간 예, 우세한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변길섭 선수가 그 장진남 선수를 여기서 그 초반부터 예, 뭐 뒤에 가가지고 테크트리 올리다 투베럭 건게 아니라 아주 초반부터 투베럭하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플레이로 그 장진남 선수를 격파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진호 선수도 이맵에서 테란 상대로 2승 1패로 성적이 괜찮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좀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만, 홍진호 선수가 그 임요환 선수에게 패할 때 보면은 임요환 선수가 좀 변길섭 선수하고 비슷하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같은 전략이 반복되면은 꼭 한계점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변길섭 선수가 또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올지, 예, 또 어떤 변화된 양상을 가지고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이 홍진호 선수가 테란하고 치렀던 경기 중에서 조정현 선수하고 치렀던 경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네. 이 홍진호 선수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해 오는 선수, 그 조정현 선수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바로 변길섭 선수가 물론 이제 어떤 느낌은 다릅니다마는 상대편의 약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에 비해서 자신이 더 유리한 고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돋보이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홍준호 선수의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래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호로 바랄라라는 것은 섬이기 때문에 초반에 세워오는 전략이 물론 테란의 입장에서도 많겠지만 오히려 적의 입장에서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이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 예전에 유병준 선수 상대로 원해처리 러커로서 또 승부수를 한번 띄웠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임요환 선수 상대로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은 3회처리에서 어떤 양적인 히드라로서 승부를 봤던 적도 있고, 예, 홍진호 선수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해볼만 하겠죠. 네, 자, 얼마나 서고 싶은 자리겠습니까? 4강, 4강. 자, 이제 지금까지 16강, 8강. 뭐, 재경기를 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기를 쭉 치러와서 4강까지 단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승리하면 4강 진출자, 패하면 8강 진출자로 남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막차를 타고 4강에 기분 좋게 참가할 수 있을지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8강 재경기. 16강, 8강 일반 라운드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입니다. 네. 재경기의 마지막 경기,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4강에 올라갑니다. 변길섭 선수, 방금 전 임성춘 선수에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1승 변길섭 선수. 자,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요? 홍진호 선수, 두 번째 참가한 온게임 네스타 리그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난번에 남겼던 아쉬움, 8강에서 탈락을 했었죠. 예, 그랬죠. 그 아쉬움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아쉬움을 남기고 물러설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변길섭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마지막 싸움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변길섭 선수의 진영입니다. 변길섭 선수 3시, 홍진호 선수의 진영 9시,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어떤 그 초반에 도박적인 원회 처리 상황에 전략을 쓰지 않고 어떤 양적인 측면의 전략을 쓴다고 봤을 때 병기섭 선수는 좀 전에 임성춘 선수 상대로 어떤 투테크 드랍과 같은 빠른 머리메딕 드랍도 상당히 적에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섭 선수가 또 지난번에 장진남 선수와 했던 그 스타일이 강력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또 똑같이 한 법도 없거든요. 네, 맵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지금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왜 그 이 오버로드의 시야와 뭐 프로브 시야 뭐 이런 거 등등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오버로드를 이렇게 정찰을 보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찰을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찰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오버로드는 시야가 9죠. 근데 머린이나 SCB는 시야가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를 오버로드로는 보고 예, 그리고 오버로드는 안 보여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들킬 수 있는 게 뭐 서플라이는 8이고 한 배럭은 9 정도 되는데요, 시야가. 그러면은 배럭을 이쯤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오버로드로 배럭 보고 오버로드 안 보여주고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버로드는 요만한 유닛이 시야가 이만한 거고요. 배럭은 이만한 건물이 시야가 이만한 거이기 때문에 예, 시야가 같더라도 오버로드는 살짝 배럭을 보고 자기는 안 보여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저그 유저가 신경만 잘 써준다면은 오버로드를 안 보여주고 자기 자신은 정찰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로드 정찰 홍준호 선수, 베럭스를 올리고 있는 변기섭 선수. 변기섭 선수 베럭스를 자신의 진영 그 가장자리, 네, 뭐 정찰용이죠. 네. 그리고 뭐 그 어떤 테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린이 상당히 그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더군다나 저그 상대라면은 어떤 불꽃 테란의 진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머린의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제가 뭐 긴장감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예, 두 선수 자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 때문일까요? 이 경기장을 아주 그냥 그 가득 메워버릴 정도의 그 긴장감을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병길섭 선수는 글쎄요. 팩토리는 또 이제 만들어갖고 뛰어와서 정찰용으로 날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장진남 선수하고 경기를 했을 때와는 지금 다르거든요, 필드가. 예, 머린 생산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테크트리를 타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예, 그리고 어떤 레이스 테란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병기섭 선수가 대럭인가요? 예. 장진남 선수하고 할 때는 팩토리를 올리기 전에 오히려 투배럭을 먼저 했었거든요. 네. 아, 홍진호 선수 워너체리 러커를 생각하네요, 지금. 아, 예. 신구순데요, 저거는. 예, 홍진호 선수가 바로 그 유병준 선수던가요? 예, 유병준 선수 경기를 할 때 그 러커를 그 이 오버로드에 두 번 연속 3cm 드랍을 하는 예, 이런 패턴을 통해서 예, 빠른 러커로 그 이 유병준 선수를 물리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이 병기섭 선수가 원배럭 상황 초반에 배럭 하나를 띄워서 정찰했던 모를까 지금 팩토리를 날려서 9시 지역에 홍진호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되면 중요한 타이밍. 자, 변기섭 선수 배럭 하나를 지상으로 내려놓고 마린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덕 위에서도 마린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 자, 러커를 만들어서 빠른 타이밍에 상대편 본진에 드랍을 하겠다. 그렇죠. 뭐 러커 그냥 지상 쪽에 내려놓고 러커가 열심히 달려가서 예, 러커가 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예, 달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오버로드에 탑승하고 상 내리면 되는데 병기섭 선수가 이 의도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분명히 막을 막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고 있다가는 그 피해 아주 극심할 수가 있죠. 지난대 유병준 선수 상대로 했던 전략과 똑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러커를 한 곳으로 가지 말고 두 군데로 나눠야죠. 오버로드를 두 군데로서 지금 아직까지 그 러커 변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 상태에서 지상으로 내려놓고 상대편 지정 쪽으로 움직인 후에 거기서 변태를 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리고 오버로드를 수정선. 미리 대기시켜놔야 되겠죠. 그 경기서 선수의 기지 주변에. 네, 수송선 업그레이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러커 변태는 하는군요. 예, 기왕이면 러커 아, 글쎄요. 그 진짜 수송업만 되었다면은 한 개의 오버로드로도 네 개의 히드라를 내려놓고 그 네 개의 히드라가 이제 러커로 변태하고 뭐 이런 쪽이 좀 나은 것도 같은데. 아, 지금 또 병길섭 선수는 머린 메딕 드랍을 가나요? 예. 아, 이게 재밌습니다. 곧장 날아가는데요. 어, 무인지경. 자, 오버로드가 하나쯤 떠 있으면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지금 러커 봤죠? 아, 이거 빨리 내려야죠, 지금. 아, 이거 뭡니까? 그것도 병길섭 선수 역시 러커 드랍이 오는구나 하는 거를 또. 아, 지금 병기섭 선수의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병기섭 선수가 좋았죠. 그러네요. 예, 바로 그 마침 그 홍진호 선수가 그 임유환 선수하고 경기를 했을 때 그 오버로드 폭탄 드랍이 돌아만 들어갔으면은 예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 뭐 이런 네. 거죠. 아주 지금 소소한 타이밍 차이로 예 병기섭 선수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좀 어렵게 가고 있네요. 예. 러커 넷을 모두 다 내려놨나요? 자 러커 두 기는 날아갔죠. 예. 자자 올라왔나요 지금 러커가? 변기섭 선수의 진영이에요? 변기섭 선수의 진영 쪽으로 네 아, 예. 됐네요. 자 버로우된 러커 공격합니다. 아 근데 일꾼을 공격하는 게 아니면은 예 더 서플라이디포 공격해봤자 뭐 그렇게 큰 재미를 보는 건 아니고요. 자 양 선수 진영에 서로 상대편의 병력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벙커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걸 좀 미네랄 그 가장자리 부분 뒤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게다가 탱크도 없기 때문에. 근데 경기섭 선수가 워낙에 그 예, 머린 컨트롤로 러커를 잘 잡는 선수이긴 사실 하긴 합니다만. 네. 자, 미네랄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홍준호 선수의 진영에서 홍준호 선수의 일꾼을 아하. 예. 아슬아슬하게 러커 한 길 못 잡았네요. 네. 드랍식 작전을 변기섭 선수가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러커 4개에 의해서 경기 끝날버릴 뻔도 했어요 지금. 아, 묘한 타이밍에 자 카프테이션을 찍으면서 마린 메르 공격 홍준호 선수의 러커를 파괴합니다. 결국 그 러커 드랍으로 그렇게까지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한 상황이 됐네요. 반면에 아, 예. 지금 홍준호 선수가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은데요. 예, 그렇죠. 일꾼 유닛 손해는 홍진호 선수가 많이 봤고요. 병기섭 선수는 이제 일꾼이 거의 뭐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예, 이게 이제 위안인데 그러나 예, 뭐 투베락을 한 것 치고는 지금 머린 수가 굉장히 적죠. 예. 자, 계속 러커를 생산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 러커를 활용해서 뭔가 피해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얘 또 러커 드랍을 갔네요. 네, 러커 드랍. 러커 앞 전진. 버로. 예, 어쨌거나 그 아까 전에 보면은 그 서플라이 디포 두 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건 파괴는 하긴 했었고요. 예. 아카데미 공격하나요? 예, 아카데미가 파괴되고 나면 메딕을 못 만들죠. 아카데미 아, 공격하고 예. 있는 홍진호 선수. 러커 아카데미. 예, 두 개가 좀 서로 간에 이제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그 미사일 터렛의 위치에서는 멀고 예 이렇게 괜찮네요. 네. 지금 사이언스 퍼슬리티를 좀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러면서 정신을 그쪽으로 야 이거 엄청난 타격인데요. 이 정도면 뒤에서 SCB 공격합니다. 결정타죠. 네 SCB 엄청난 피해. 자 스캔을 찍고 공격 옵니다만은 매직도 없어요 네, 지금. 네 러커 지금 하나 잡는데 그쳤거든요. 자 저건 될 수 없는 상태. 곧 있으면은 그 사이언스 배슬이 예, 나오겠죠. 배슬이 나오기 때문에 막기는 막는데 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타격이 제법 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리파이널이 공격 리파이널 위험합니다. 자 지금 SCB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또다시 드랍인가요? 자 한 칸 더 위로 올라가겠죠. 아 그게 아니고 아 태우고 태웠어 예 태우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 아카데미를 짓고 아... 있는데 아 아카데미를 계속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두 곳에서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예 메딕이 없는 상태에서의 스팀팩 머린 액션으로는 러커 상대를 못하죠. 네 자 러커 계속 공격합니다. 네 배스를 낳았기 때문에 막는 데는 뭐 무난하지만 지금 일꾼 피해가 너무 크죠 지금. 예 네. 거기다가 서플라이 디포도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사이언스 베슬로 시야를 확보하고 탱크로 공격해서 러커를 잡아낼 듯. 러커 한 개 도주합니다. 아 근데 지금 저 러커는 도망가봐야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거죠? 예, 어차피 베슬 있고 탱크 있으면 러커는 못 살죠. 예. 자, 야, 참. 아, 또 갔는데요, 지금? 야, 또 갑니다. 아, 홍진호 선수 이 타이밍에 괜히. 반면 홍진호 선수의 본진에도 지금 또다시 변기섭 선수의 마린 메릭이 드랍이 됐거든요. 아, 그냥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히드라이스크! 그리고, 러커! 야, 아, 탱크를 잡습니다. 탱크! 예, 탱크 아니면 못 막죠, 탱크 지금? 모두 파괴했습니다. 사이언스 베스 공격. 자, 지금 메릭 없는 상태에서 마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황금팀 만들고 있는 것이 매딕일 듯한데요. 아, 매딕 지금 한 개 있군요. 예. 아, 팩토리 깨졌고요. 아, 탱크 없어요. 머린 매딕만으로 힘들어요, 지금. 자, 홍준호 선수 찬스. 예, 컴셋을 썼지만 그 히드라도 있고 러커도 있는 상황은 예. 자, 지금 매딕 숫자가 야, 셋. 진짜 예. 러커가 둘, 셋. 히드라스크. 예,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이 경기를 이길 때는 정말 멋있죠, 진짜. 아, 홍준호 선수 절대적인 승리를 잡습니다. 변기섭 선수 피지. 결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즈 탱크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자, 팩토리 깨진 상태고요. 홍진호 선수 진짜 아예 멀티할 생각 없나요, 지금? 그쪽에 그냥 경기를 끝내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드랍입니다. 자, 오버로 날아갑니다, 홍진호 선수. 자, 베럭스, 베럭스. 변기섭 선수 너무 위험해요. 베럭스 깨졌습니다. 자, 베럭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격형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건물 이제 베럭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기섭. 그렇다면 마린 메딕 컨트롤, 절묘한 컨트롤 통해서 한 번이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올 때. 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 이 타이밍에 예. 또 홍진호 선수. 아. 변기섭 선수의 진영에 또다시 드랍이 됩니다. 지금 있는 정도의 유닛이었다면은 그 변기섭 선수가 또 수비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라스가 약 한 부대, 그리고 러커가 넷. 예, 계속해서 추가 드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지금. 자, 퍼슬리티 깨집니다. 아니, 러커. 추가되는 머리가 없어요. 베럭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 벙커 하나 깨졌고요. 자, 히드라스크 공격. 히드라스크의 근무는 부서는 능력 탁월합니다. 아, 자, 디펜스 매트리스 걸고 경력이 없어요. 아, 마리메디 액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 변기 선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다시 베럭스를 짓고 있습니다. 베럭스 완성됐습니다. 아, 변기 선수도 어려운 상태. 카드로 깨졌습니다. 야, 이거는 예. 야,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그 버티고 있는 변기섭 선수는 정말 굉장하기도 한데. 지금 말이죠. 변기섭 선수 서플라이 디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서플라이 디포 8, 그리고 그, 이, 커맨 센터 10 해서 그 총 합쳐서 이제 18의 그 유닛 카운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히라이스크 드랍이 됩니다. 아, 서플라이 디포 모두 파괴됐습니다. 커맨 센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린 한기 남았어요. 디펜스 매트리스 걸고. 예, 베럭스와 지금 팩토리가 있다 해도 유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서플라이가 부족해서요. 네. 예, 아, 뭐. 어려운 상황이다. 커맨센터, 커맨센터. 들어왔습니다. 아. 말하거나. 붉은색 HP. 아, 안 되겠네요. 예. 커맨센터. 아, 예, 고치. 깨졌습니다. 아, 예. 자, 커맨센터 없는 상태. 거기에 리파이너를 깨지고요. 사령부 건물이 예. 못 파괴된. 변기섭 선수입니다. 탱크 생산 때문에 그 커맨센터 지을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히드라이스크 다시 총공세. 자, 홍준호 선수. 예, 나 일단... 이건 뒤집는다는 건 기적이죠. 배슬마저 파괴됐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오버로드 날아옵니다. 드랍. 히드라이스크. 자, 지금 SCB가 거의 유일한. 아, 마린의 한기 있군요. 지지 예. 변기섭! 불꽃 대란 변기섭!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경기, 뒤집을 선언합니다. 자, 한숨을 내쉬고 있는 홍준호 선수. 지난번 8강 탈락의 아쉬움을 깨끗이 씻습니다. 4강 진출 홍준호! 이야, 홍진호 선수, 변기섭 선수. 사실 공격적인 성향으로 얘기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선수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고 정말
공격적인 인파이터 두 선수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홍진호 선수의 글쎄 뭐랄까요 운영의 묘가 좀 더 돋보였네요. 글쎄 이 병길섭 선수는 뭐 계속해서 그 예, 호로 바랄라에서는 저그들이 뮤탈리스크를 일단은 운영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네. 그 팩토리를 저 본진 바깥쪽으로 날리는 플레이가 뭐 한 번 정도는 조금 특수한 뭐 특이한 형태의 그 전략으로 예, 먹힐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래도 병기수 선수는 아마도 그 빠른 머린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후반을 좀 그 머린 메딕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홍진호 선수의 판단이 좋았던 거죠. 러커를 통해서 타격을 줬다면 보통 확장을 하게 마련인데 그냥 몰아치는 공격으로서 경기를 끝내겠다는 홍진호 선수의 선택이 좋았네요 지금. 네, 자 홍진호 선수 결국 그 꿈에도 그리던 4강 진출을 이뤄내네요. 예. 네, 홍진호 선수 대단합니다. 자, 신저그 유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그의 대명사 하면 강도겸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장진남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장진남 선수가 새로운 어떤 저그의 장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이번 시즌 들어서 두 명의 저그 유저가 준결승에 올라가면서 홍진호, 이근택, 장진남 이 세 명의 저그가 새로운 트로이카 체제를 그렇죠. 확립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 명캠 레스타리그 접전에 접전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4강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명의 4강 진출자 대진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4강 대진표입니다. A조 1위 대나무리우 조정현 선수와 그리고 이제는 제2의 최진우가 아니다. 홍진호 선수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B조 1위 임요환 선수 테란의 황제 임요환 선수가 다시 한번 준결승에 올라서 새로운 신의 저그 이근택 선수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야 새롭게 갖추어진 4강 진출자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뭐 일단 진짜 투테란 대 투저그의 구도 그리고 또 중결에서 뭐 테란 저그저그가 아니라 테란 저그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일단은 조금 그 1.08 패치 이후에 프로토스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된 예 이러한 것을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예 그래도 진짜 이 그 임유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뭐 어떤 이 돌아온 역전의 용사들 또는 뭐 어떤 뉴페이스 막 이런 네. 식의 그 구도라 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고 예, 재미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준결승전은 3전 2선승으로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를 치러왔던 것과는 전혀 이제 다른 느낌에서 경기를 치러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경험이 풍부한 임유한 선수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래도 연습 안 하고 나오면 안 되죠. 네. 네. 자, 네 명의 선수를 이렇게 놓고 보건데, 가장 오래된, 뭐랄까요, 재계 성공한 선수, 조정현 선수. 그리고 절치부심, 지난 시즌에 그 8강 탈락에 한을 씻은 홍진호 선수.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승자 임요환 선수.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신예. 이근택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각자의 어떤 개성을 뽐내면서 상황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또 두 명의 테란 유저와 두 명의 저그 유저가 펼쳐진 4강전 경기 글쎄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정말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 수 네. 없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이제 이번 주 금요일 4강전 다음 주에 3, 4위전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게임 넷의 해설자 4대 천왕전 그리고 결승전 경기 9월 8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9월 8일 장충체육관 해설자 4대 천왕전의 결승전 경기가 오픈게임으로 있고요. 대망의 이 4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선수가 펼치는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큰 기대를 갖고 끝까지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 눈을 떼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바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한국프로게임협회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센빌딩 메가웹스테이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재경기 온게임넷 라이벌전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아세영으로 제 시간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만은 이전에 앞서 함께 말씀드렸듯이 특별전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 3호선 동국대역 역에서 하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 ongamenet.com이나 gamex.co.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경기 혹시 방송 놓치신 분들은 VOD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ongamenet.com 또 gamex.c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4강전 경기 3전 2선수로 치러지는 4명의 스타크래프트 지원사 준결승 경기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